약혼녀를 돌려보내자마자 곧바로 유은지 씨에게 전화를 거는 영하 씨. 하지만 유은지 씨는 무슨 생각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하는 거야 지금? 바로 그때 영하 씨의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은지 씨가 혜영 씨의 뒤를 쫓기 시작한 건데요. 불길한 예감에 영하 씨도 두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혜영 씨의 차량을 주월하는 유은지 씨. 급기야 혜영 씨의 차를 막아섰습니다. 혜영 씨, 문 좀 열어봐요. 혜영 씨.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 아까 저랑 얘기 좀 해요. 네? 무슨 의사? 박영아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랑 잠깐만 둘이 얘기 좀 해요. 네? 대체 윤지 씨는 혜영 씨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잠시 후 인적이 드문 강가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저한테 하실 말씀이 뭐예요? 사실 저 박영아 사촌 누나 아니에요. 네?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제발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왜 이래요? 사실 박영아랑 전혀. 바로 그때 영하 씨가 용케도 두 사람을 쫓아왔습니다. 오빠. 태영아, 나 믿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차에서 조금만 기다려. 이 여자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오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데 그래? 제발 부탁이야. 조금만 기다려. 혜영 씨, 가지 마세요. 여자, 손내, 진짜야. 도와주세요, 혜영 씨한테. 이럴 필요가 없어. 조금만 기다려. 혜영 씨. 절박한 표정으로 혜영 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윤지 씨. 하지만 영하 씨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잠깐이면 된다더니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윤지 씨와 잠시 이야기를 하고 오겠다던 영하 씨가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못해 혜영 씨가 두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요. 오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윤지 씨와 영하 씨가 풀숲에 쓰러져 있습니다. 영하 씨와 유은지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유은지 씨와 영하 씨가 풀숲에 쓰러져 있습니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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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 씨와 유은지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 혜영아. 혜영 씨 덕분에 목숨을 건진 영하 씨. 그때 웬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영하 씨, 네, 정신 좀 드세요. 여기가 어디죠? 당신들은 누구? 경찰입니다. 박영하 씨, 강윤지 씨가 사망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당신을 강윤지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가시죠. 네? 영하 씨가 윤지 씨를 살해했다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어려서부터 늘 1등만 했던 박영하는 결핍이라는 걸 모르고 자랐습니다. 항상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역시 완벽한 내 아들, 이번에도 1등이네. 갖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오빠 다 해줘. 우리 영화는 좋겠네.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어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손에 다 넣을 수 있다고 믿었던 박영하. 그가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이성이 바로 윤지 씨였습니다. 카페 손님으로 우연히 만난 윤지 씨에게 첫눈에 반한 박영하는
거침없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는데요. 저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 저랑 맥주 한잔 하실래요?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아니요, 저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요. 약혼자가 있었던 이은지 씨는 박영하의 고백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박영하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며칠 후 윤지 씨의 퇴근길. 윤지 씨. 박영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지 씨의 반응에 자존심이 상한 박영하는 잔인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네가 날 거부해? 가만두지 않겠어.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급기야 전기 충격기로 윤지 씨를 기절시킨 박영하. 윤지 씨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 근데 그거 알아? 스토킹 신고해봤자 난 벌금 얼마 내면 끝이야. 근데 넌 내가 살려둘 것 같아?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내가 질릴 때까지 가지고 놀 거야. 혹시 알아? 연인 코스프레 하다 보면 내가 너한테 흥미를 잃을지. 박영하의 협박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윤지 씨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X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X는 결혼할 여자친구가 생긴 이후에도 X을 스토킹하며 괴롭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약혼녀 X에게는 절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에게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박영하로 인해 윤지 씨의 일상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 그러던 어느 날 윤지 씨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오빠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야? 저 여자 누구야? 혜영아, 진정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약혼녀에게 쩔쩔매는 박영하를 보고 윤지 씨는 결심합니다. 혜영 씨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것이죠. 혜영 씨, 왜 이래요? 사실 박영하랑 전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박영하가 뒤쫓아왔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혜영 씨, 가지 마세요. 윤지 씨의 마지막 기회는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박영하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해? 다 말할 거야. 지금까지 당신이 한 짓, 당신 약혼녀한테 다 말할 거야. 혜영 씨, 김혜영! 김한자처! 자신의 약혼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겠다는 윤지 씨의 말에 이성을 잃어버린 박영하.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박영하에게 자존심은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했던 걸까요? 부모님이랑 혜영이가 알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까 두려웠던 박영환은 연지 씨를 협박할 목적으로 가져온 극약을 마시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 자신의 약혼녀에게 스토킹 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X는 X을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세 사람이 만나게 된 날 X는 목졸라 살해하고 자신 역시 미리 준비한 극약으로 자살 시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X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X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고 경찰의 수사 끝에 스토킹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결국 X는 X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결국 박영하의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죽였어. 혜영아, 혜영아.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끔찍한 사람이었냐고. 내가 죽겠다고 했지? 대체 날 왜 살린 거야? 날 좀 죽게 해줘! 자신이 원한다면 사람의 마음조차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박영하. 그의 삐뚤어진 욕망 때문에 결국 한 여자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말 우리 모두가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